나무리 배우님 또그 콘서트 가셔서 일선선언 호박고구마로 그 사연 보내셨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비하인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영웅님 콘서트 얘기는 드린 직설입니다. 표현을 잘 못해서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할 자신이 저도 없는데 선생님이 편지를 쓰셨어요. 네, 그게 저도 이번에 이제 공연 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지만 임영웅 콘서트 내에는 영웅시대 분들과 같이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. 즉석에서 신청곡을 해주시면은 무반주로 막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굉장히 그 교감을 계속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사연을 엽서로 이렇게 당일날 콘서트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엽서 내용을 뽑아서 영웅님이 이제 콘서트 중에 읽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재미있고 되게 감동적인 사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 사연 모음도 제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한 콘서트에서는 아마 3개, 4개 정도를 읽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콘서트에 이제 뽑히는 것은 약간 하늘의 별따기 같은 수준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콘서트를 매번 다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한 번도 자기는 안 됐다고 너무너무 이제 그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임영웅 스페이스라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호박고구마 일산 킨텍스에서 그날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. 그 나도 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편지를 썼거든요. 너무 감사하잖아요. 우리 소풍도 이렇게 음악을 선사해주고 정말 큰 마음으로 해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또 임영웅 씨 콘서트도 맨날 가고 싶었는데 표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우리도 다 비싼 티켓을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런 날 그때 이제 내 거가 채택이 돼서 봤고 그래서 그날은 음악이 전부 뭐 아버지라든지 또 뭐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아 그거 부르는데 정말 너무 잘 불렀어요.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?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근데 그거보다 저기 본인은 냈으니까 못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든 두 살 무슨 남해에서 무슨 한가관 뭐 이러나 이게 누구야 그러다 뭐 호박고구마 이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나는 그랬고요. 본인은 또 채택될 줄 몰랐다고. 얼굴이 안 보여. 앞으로에서 하는데 그쵸?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단독 사연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. 재밌게!